3편은 내용을 간략하게 우선 정리를 해드리면 3편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룡이 어떤 종류의 공룡들이 옛날에 살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공룡들을 잘 설계해서 조심스럽게 잘 설계해서 만드셨는지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편은 공룡이 지금 보면 동물원에 가면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멸종도 있는데 멸종된 공룡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종됐을까 그런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편과 하편을 같이 합쳐서 오늘 한 시간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은 살아있는 동물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역사가 사람들이 지구상에 등장하고 나서 선사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역사가 기록되던 시기까지 이렇게 쭉 보면 지금까지 공룡을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기록하고 그림으로 그렸던 사람들은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공룡들이 살 때 그것을 관찰하고 기록한 데이터들이 있지 지금은 공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데이터들은 자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책이나 그림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주로 화석을 통해서 발견이 된 데이터들입니다. 화석은 이제 옛날에 지상에 살던 동물들이 멸종되어 있는 그 흔적이니까 그 화석들을 통해서 이제 공룡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룡을 나타내주는 옛날에 공룡이 살았다고 보여주는 그런 화석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는데 기록을 보면 처음으로 공룡의 동물, 공룡하고 비슷한 공룡처럼 덩치가 크고 또 무섭게 생긴 그런 공룡이 발견된 그 기록은 1822년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제일 유력한 것 같습니다. 1822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 공룡 화석이 발견이 된 거죠. 아주 우연한 동기에 발견이 됐습니다. 멘텔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영국에서 하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 부인이 하루는 그 공원을 사회를 하다가 그 길 옆에 떨어져 있는 이상한 바위 덩어리를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바위에 보니까 동물의 이빨 모양이 하나 이렇게 이빨인지 발톱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삐죽하게 생긴 그런 모양이 하나 찍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위를 들고 집에 가져와서 그 멘텔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죠. 이게 무슨 동물의 뼈입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이 인체에 대한 학문을 모르기 때문에 동물을 잘 모르셔서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화석을 다른 친구분한테 보내고 그 친구분이 또 다른 친구분한테 보냈는데 마침 이 남미 쪽에 있는 그 파충류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그 화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는 이구아나라는 동물을 주로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인데 그 화석을 보고 이것은 이구아나하고 비슷한 동물인데 옛날에 살다가 멸종된 아주 덩치가 큰 그런 이구아나의 뼈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고요. 그럼 그 뼈가 이빨뼈냐 또는 손톱이냐 발톱이냐 그거를 연구를 하다가 아마 그거는 호흡이 있는 코뿔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모양의 코뿔 하나를 가지고 동물을 이렇게 상상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발견된 건 코뿔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거 상상해서 전체를 그림을 그린 공룡의 그림들은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발견되는 것은 화석이에요. 뼈예요, 뼈. 그런데 그 뼈에 살을 붙이고 표정을 만들고 이렇게 껍데기를 씌우는 것은 화가들이 하는 겁니다. 물론 자연과학적인 여러 증거를 토대로 하지만 그런 많은 부분은 상상에 의존해서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꽃불을 하나 발견해 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체 모양을 완성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그림을 보면 공룡이 무섭게 안 생겼다 그럽니다. 보세요. 무섭게 생겼습니까? 공룡 그러면 무서운 동물들 되게 상상하는데 별로 무섭게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다 대고 공룡이 뭐 하는 것 같으냐 이거 물어보면 어린아이들은 뭐 하는 것 같으냐 나무에다 소변 보는 것 같죠? 그게 이 친구가 돌아서 덤벼들어도 별로 무섭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발견한 제일 첫 번째 화석, 그리고 첫 번째 화석으로부터 그려낸 첫 번째 공룡의 그림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동물을 이구아노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구아노돈은 이구아나의 커다란 이빨 그런 뜻입니다. 오늘을 보면 이빨이 처음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것이죠. 그 외에도 공룡을 지칭하는 말들은 이제 1822년에 처음 이구아노돈 발견되고서 약 50년 지나가지고 과학자들은 공룡이란 말, 그 영어로 다이노소어란 말 처음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화석을 통해서 공룡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욥기 40장과 41장에 공룡을 설명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옛날에 전해온 그 설화, 전설이나 옛날에 있던 기록들을 보면 용을 설명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용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을 보면 굉장히 큰 동물인데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기다랗게 생긴 파충류 같은 그런 동물들을 묘사하는 글이나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룡이라고 과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룡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고 또 공룡을 부르는 명칭들이 다양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욥기 40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내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가릴 때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육등이라. 풀을 먹는 하마, 풀을 먹고 사는 덩치가 큰 동물을 설명한 것이죠. 초식 동물이겠죠. 초식 동물을 보는데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 같이 그 초식 동물도 지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 힘이 허리에 있고 허리가 굉장히 튼튼했던 모양입니다. 세력은 못한다. 세력은 배에 힘줄에 있고 꼬리 치는 것은 이것도 못한대요. 백향목입니다.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백향목은 여러분 구약에서 보시면 솔로몬 대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을 때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사용해서 지었습니다. 옛날에는 중동 지방에서 사용되는 고급 건축 재료로 쓰이는 나무죠. 30m 정도 그런 큰 나무인데 동물이 얼마나 꼬리가 크면 백향목이 흔들린 것 같이 동물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적다리는 힘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뼈는 노관 같고 노관이란 말 지금 말로 하면 쇠파이프죠. 갈비뼈는 철창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중에 으뜸이라. 아주 크고 무섭게 생긴 그런 동물을 설명하는 것이죠.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을 흔들리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하마를 상상해보면 하마가 꼬리가 그렇게 백향목을 흔들리는 것 같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원어에서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큰 동물을 설명하느라고 하마라는 동물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어 성경을 잘 보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아주 큰 그런 무서운 동물들을 지칭하는 그런 원어가 나옵니다. 큰 동물, 그런 흔적들이 화석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거죠. 구약에 있는 기록 그대로 어떤 지역에 가면 이렇게 옛날에 살던 큰 동물들이 발자국을 남긴 그 지역이 화석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발자국 화석인데요. 발자국 화석은 옛날에 그 공룡 같은 큰 동물들이 살 때 저 지역이 바위가 아니라 물렁물렁한 그런 흙으로 되어 있는 지대였던 거죠. 근데 동물의 체중이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밟고 지나갔을 때 발자국이 깊이 찍혔는데 그 찍힌 발자국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흙이 바위로 변한 겁니다. 화석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흙이 바위로 변했는데 바위로 변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었을 때 씻겨 나가지 않고 그 발자국이 그대로 모양이 남아있게 됐었던 거죠. 발자국 화석입니다. 어린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요. 발자국 모양을 보고 과학자들은 이 앞쪽이 발톱 쪽이 이렇게 좀 뭉툭하게 생기면 저것은 초식 공룡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초식 동물들 보면 발이 뭉툭하죠. 돼지나 하마나 그런 동물들 보면 발굽이 뭉툭하죠. 근데 호랑이나 사자 보면 발톱이 날카롭죠. 그러니까 아마 저것은 초식 동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화석 형성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아마 이번 학기 여러분 강의에도 지질이나 화석에 대한 강의가 다른 강의에서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구상에 발견되는 화석의 대부분은 바다에 살던 생물들의 화석입니다. 조개 화석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물에 살던 그런 갑각류, 조개, 그리고 어류 이런 화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고기 화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물고기가 이렇게 물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흙이 이렇게 덮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덮고 있던 흙이 화석으로 변했는데 물고기의 몸도 화석으로 변한 거죠. 쉽게 말하면 물고기를 덮고 있던 이 물렁물렁한 흙이 딱딱하게 바위로 변하는 현상이 생긴 거죠. 그렇게 생기는 데는 압력하고 열하고 시간이 작용했을 것으로 과학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압력에서 높은 온도로 처리를 하게 되면 흙이 바위로 변하죠. 그럼 도자기 생각하시면 흙이었는데 딱딱한 돌로 변하죠. 그 벽돌을 굽는 것도 그렇죠. 흙을 다 이겨서 고온에다가 가열하면 그러면 딱딱한 돌로 변하는 것이죠. 그와 유사한 과정으로 이 흙이 바위로 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속에 있는 유기물들이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쭉 거치면서 딱딱한 바위로 변화를 할 때 그때 이 동물체의 딱딱한 부분, 주로 손톱이나 이빨이나 뼈 같은 부분들이 자기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위 속에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화석입니다.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그 발굴하는 과정 없어서 속에 있는 이 돌멩이를 깨서 보면 그 안에 옛날에 살던 생명체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화석을 형성되는 과정을 과학자들이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화론적인 측면에서는 점진론적으로 생겼을 것이다. 즉 동일 과정설, 점진론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해서 똑같은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돼가지고 이렇게 동물이 묻힌 화석이 형성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cm 정도 쌓이려면 5,00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퇴적물이 쌓여내려가서 차곡차곡 쌓여서 밑에서 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화석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반론을 제기하는 과학자들은 창조론 측면에 서 있는 과학자들인데 과학자들은 동일 과정에 의해서 저런 화석이 생겨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데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땅바닥에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땅에 누워있어야 흙이 쌓일 텐데 물고기는 죽으면 다 물 위로 뜬다는 거고요. 그리고 물고기가 화석으로 발견될 때 모양을 잘 보면 아주 생생한 살아있는 물고기의 모양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에 죽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부패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는 고기가 없는 거죠. 다 생생한 상태로 있는 걸로 봐서 동일과정설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여져가지고 그렇게 화석이 생겨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변에 의해서, 노화홍수가 격변에 의해서 단시간 내에 생명체들이 흙에 묻혀서 화석이 되었을 거다라고 보는 그런 격변설을 주장하는 창조과학자들의 그런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논들이 학계에서는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아직 결론을 다 못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데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은 퇴적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지층입니다. 퇴적암은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바위 지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퇴적되어서 생겨난 바위 지층이라는 뜻이고 다른 곳으로부터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온 그런 모래나 흙이 쌓여서 그 흙이나 모래가 바위로 변했을 때 생겨나는 바위 지층이 그것이 바로 퇴적암 지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랜드캐니언 같이 우리나라 동해안 지방에 가면 보이는 그런 지층 같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화강암 같은 그런 바위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쓸려 내려온 지층들이 화석을 만드는 그런 퇴적암을 가지게 된 것이죠. 퇴적암이 쓸려 내려오면서 덮일 때 그 안에 살고 있던 생명체들이 그 흙이나 모래 속에 덮였고 그래서 화석으로 돼가지고 그 안에 동물들이 옛날에 살아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랜드 캐년은 다른 강의에서 저런 강의를 자세히 들으실 수 있는데요. 그랜드 캐년은 그 산맥의 길이가 6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죠. 근데 그게 하나의 산맥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산맥. 가장 높이가 깊은 곳, 산꼭대기부터 이 밑에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이 강 바닥까지의 높이가 제일 높은 곳이 한 2,000m 정도 됩니다. 퇴적암이 쌓인 높이가 2,000m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높은 퇴적암 지층이 동일과정설에 의해서 차곡차곡 퇴적돼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이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단시간 내에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태자간 집습을 뒤져보면 그 안에 옛날에 살고 있던 공룡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지층의 모양에 따라서 묻혀져 있는 동물들, 식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공룡의 화석에 발견되는 그런 태자간 지층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북극부터 남미, 극동지방인 중국 고비사막까지 전 세계적인 그런 화석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노아홍수 강의를 들으시면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겠지만 옛날에는 지구 전체가 다 따뜻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북극에도 공룡 화석이 있다는 건 그 덩치 큰 동물이 하루에 몇백 킬로그램의 풀을 먹으면서 살만한 환경이 북극에 옛날에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도 북극에서는 맘모스 화석이 발견되죠. 화석이 아니라 죽어서 냉동된 상태로 그대로 발견되는 맘모스도 있죠. 어떻게 맘모스가 그 북극에 가서 옛날에 살았었을까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질문입니다. 대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북극이나 남극이나 적도지방이나 다 골고루 따뜻한 기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굉장히 쉽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난을 지나는 과정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홍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극부터 남극까지 쭉 발견이 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공룡이 살았던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 아직 안타깝게도 공룡의 뼈, 공룡의 뼈를 실제로 화석으로 찾아낸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공룡의 발자국들이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남 고성지방이 그렇고요. 경북 우이성은 공룡 계곡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런 발자국들이 발견이 되는데 공룡뿐만이 아니라 조류 그리고 그 땅에 자라는 육종동물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한 군데서 발자국이 이렇게 수천 개가 발견이 되는 지역입니다. 세계적으로 고생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저기 가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자료를 가져갔는데 아마 그 지층을 잘 뒤져보면 그 밑에 어딘가 공룡이 옛날에 살았던 그 화석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연구를 그 단계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경남의 함안, 사천, 합천, 울산, 거제도 같은 곳에도 공룡이 살았던 발자국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공룡들이 많이 살던 그런 반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의 종류는 약 300종에서 500종 됩니다.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아직 공룡의 분류체계를 정리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300종이라 그러고 어떤 과학자는 500종이다 라고 이렇게 수정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중국의 고비사막에서 발견된 알화석입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알화석을 보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치고 공룡 알화석을 안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 별로 없습니다. 싱가포르나 호주나 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도시에 가서 국립박물관이나 왕립박물관 가서 보시면 그 나라에서 발견된 알, 공룡의 알화석들이 이렇게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알화석을 전시하는 곳은 없는 것 같고요. 다른 나라에서 발견된 알화석을 들여다가 전시하는 박물관들은 몇 군데 있습니다. 역시 세계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화석입니다. 그래서 알이 발견되는 곳을 보면 알이 이렇게 하나만 화석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정도 발견이 되고 그 공룡의 알이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은 옛날에 모래였던 지층에서 사암이라고 부르는 그런 태조간 지층에서 공룡의 알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비슷한 동물들처럼 거북이나 그런 동물들처럼 따뜻한 햇볕이 드는 그런 모래에다가 땅을 파고 그 속에 알을 묻고 그리고 햇볕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부화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룡이 부화가 됐는가 보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식 공룡들은 대개 덩치가 뭐 보통 5톤, 10톤 어떤 친구들은 20톤 뭐 이렇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알을 낳아서 그걸 풀려면 굉장히 어려운 자세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따뜻한 데다 낳고 부화가 모래속에서 자연스럽게 됐나 보다 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공룡은 따뜻하지 않은 곳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공룡은 모래 속에 알을 낳으면 그냥 모래가 따뜻해서 부화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조류는 물론 알을 품을 수 있지만 파충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룡들은 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추우면 살 수 없었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화석이 다 발견되는 걸로 봐서 공룡이 옛날에 다 살았었고 그 지역들은 다 따뜻했었구나. 북극과 이 추운 남극 지방 다 포함해서 옛날에 따뜻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노황수가 있었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상상해석일 겁니다. 알화석을 조심스럽게 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을 잘 살펴봐도 저렇게 자세하게 구조물이 드러나는 그런 화석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그 안에 아직 들어있는 새끼의 모양을 잘 보고 과학자들이 상상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동물은 빌라스레터라고 하는 그런 육식공룡의 알인데요. 보기에는 귀엽게 생겼지만 저 친구가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성장하게 되면 체중이 한 2톤 정도 되는 무시무시하게 공룡이 돼가지고 다른 동물들을 막 잡아먹었을 거, 그렇게 과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좋아해요. 얘네들은 잔인한 걸 좋아합니다. 좀 이따 좀 더 잔인해지겠습니다. 제가 초등부 1학교 교사 선생님들이나 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또 유치부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그 공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훈련도 해드리고 같이 가르치신 분들하고 소리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처음 이 공룡에 대한 것을 공부해가지고 여러 저를 이렇게 설교 강의를 듣고 공부하셔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 제일 첫 번째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공룡의 이름 외우는 거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공룡 이름을 한 20개 정도는 외웁니다. 아이들은 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그 만화 캐릭터 이름 외우는 거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피카츄부터 시작하는 그 몬스터 이름을 149개를 1번부터 149번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그렇게 외우는 아이들을 저는 몇 명 봤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이렇게 다 외우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이 공룡 이름을 너무나 잘 외웁니다. 단순하고 짧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밖에 없지만 그 집중할 때 굉장히 아이들은 깊게 집중하는 것 같고 마음이 맑아서 그런지 기억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에게 공룡 이름을 외우게 하면 시험 드는 그런 선생님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지질학 전공하신 교수님들하고 한번 했었는데 지질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이름 외우실 때 그냥 이름을 대놓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초식공룡, 육식공룡 우선 나누시고 그 다음에 공룡의 모양을 봐가지고 엉덩이를 잘 봐서 이 엉덩이 끝에 있는 제 마지막 척뼈가 둥그렇게 생겼는지 세모 모양으로 길쭉하게 생겼는지 그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엉덩이가 삐죽하게 생겼으면 조반류고요. 엉덩이가 둥그렇게 생겼으면 용반류입니다. 용반류에는 못생기고 난폭하고 싸움다르게 생긴 친구들이 들어가고요. 조반류에는 날씬하고 풀먹고 하늘나라 다니는 새 같은 그런 개념풀 공룡들이 주로 많이 봤습니다. 용반류와 조반류 나누고 초식공룡과 육식공룡 나누어서 이름을 외우시면 쉽습니다. 그렇게 가르쳐드려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한 20개 정도만 외우시면 어린이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풀먹고 사는 식공룡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물은 마멘시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인데요. 몸 길이가 머리부터 꼬리까지 20m입니다. 건물 높이가 보통 3m니까 20m면 7층 높이겠죠. 똑바로 서면.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길이로 볼 때 약 절반이 목이니까요. 꼬리는 목보다 좀 짧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과학자들이 저 화석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뼈를 맞춰가지고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정말 이상하다 생각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 동물이 어떻게 숨을 쉬었을까 하고 두 번째는 저 동물은 어떻게 음식을 먹고 살았을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우선 숨 쉬어야 되고 그리고 먹을 수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숨 쉬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동물 중에 땅에 사는 동물들이 이 코부터 소파까지의 길이가 그렇게 긴 동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개 같은 동물이 길지만
보통 우리 사람만 봐도 숨을 한번 들이쉬어가지고 공기가 폐로 들어갔다가 산소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다시 나올 때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 밖에 나오는 그것이 그저 한 20cm에서 30cm 들어가면 덩치가 크다고 하니까요. 30cm 들어가면 허파가 나오고 다시 30cm 거꾸로 나오면 그러면 공기가 밖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한번 숨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 친구는 숨을 한번 들이쉬면 10m 들어가고요. 다시 허파에 들어갔다 나올 때 또 10m를 돌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때는 천천히 움직일 때는 숨을 천천히 쉬니까 공기가 좀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 괜찮겠구나 생각을 하죠. 달리기를 했을 때, 숨이 찰 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사람은 달리기에 숨을 차면 할 때 공기가 초속 몇 미터 정도만 이동을 하면 다 탈 수 있어요. 근데 저 친구는 헐떡헐떡하면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숨이 차게 되고요. 숨이 차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피 속에 산소가 너무 떨어지면 뇌에 산소가 덜면서 그래서 이제 마비 증세가 올 수도 있고 코마에 빠지게 되고 의식을 잃고 그렇게 심하면 사망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동물들은 무조건 천천히 걸어야 돼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초식 공룡들이 등장하는 여러분 영화나 만화나 잘 보시면 초식 공룡 치고 빨리 다니는 친구 하나도 없어요. 다 천천히 다 이렇게 쿵 붕 이러고 다니고 육식공연들은 어때요? 뒤에서 그래서 막 쫓아가지고 그런 초식공연들은 그 등치로 어떻게 해보려고 막 버둥거리다가 잡혀먹고 그러지. 무조건 천천히 다녔을 거다 그러다고 강자들은 결론을 내렸고 또 아마 냉혈동물인 동물이 많았을 거다. 왜냐면 냉혈동물들은 신체 메타볼리즘이 굉장히 느립니다. 피가 따뜻한 동물들에 비해서 순피동물은 대사가 느려서 아마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과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살아서 공룡 보고 그걸 호흡기에 대한 연구를 다 한 과학자들이었기 때문에 화석을 보고 추정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먹는 문제인데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동물들은 먹으면 식도를 지나서 위장까지 내려가는데 그저 한 30cm 정도 내려가면 위장을 만나서 위장이 이제 소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먹으면 7m 내려가서 위장까지 가서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식도에 굉장히 잘 발달된 근육들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빨리빨리 잘 내려보내는. 그리고 또 양을 적게 먹으면 괜찮을 텐데 자기 체중의 보통 5%를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중이 70kg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변화가 있는데요. 70kg 되는 성인이 보통 자기 체중의 5%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g, 2.5kg 또는 3kg 정도의 물과 음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로 환산을 해보면 체중이 10톤만 되면 5%면 하루에 500kg의 풀을 먹어야 되는 거죠. 500kg의 풀이면 보통 웬만큼 큰 나무 한 그릇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나무 한 그릇씩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풀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음식 먹기도 곤란하고 소화하기도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초식 공룡들 못 낀 공룡을 찾아서 위를 열어보면 위 부분의 화석을 뒤져보면 이상하게도 얼음 주먹만한 돌멩이가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들어있어요. 이 돌멩이가 뭘 했을까? 그걸 연구했더니 과학자들이 풀을 먹을 때 돌도 집어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풀 먹고 돌 먹고 그래서 돌이 풀하고 같이 식도를 지나서 위장에 가서 같이 이렇게 절그럭절그럭 하면서 소화시키는 작용을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닭의 모이 중앙하고 비슷하죠? 네, 절그럭절그럭 하면서 소화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참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물주를 믿는 사람들은 설계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물주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옛날의 공룡은 저런 돌멩이 먹는 머리가 없어서 그냥 막 풀만 먹다가 목에 걸려서 숨차서 죽고 또 위장에 내려가서 소화가 잘 안 돼서 변비나 설사병이 걸려서 죽고 수많은 동안 죽다가 드디어 돌 먹는 죄를 어느 공룡이 딱 한마디 생각을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돌 먹고 아들이 돌 먹고 손자가 돌 먹고 쫙 돌 먹는 걸 몇만 년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드디어 공룡이 다 돌을 먹으면서 살게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모릅니다.
실험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동물이 없는걸요. 돌 먹게 해보고, 안 먹게 해보고, 어느 게 잘 사는지 실험해보면 말할 수 있는데, 공룡이 없기 때문에 실험할 수 없어요.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추측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이론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마미수사우루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중에 제일 큰 것이 22m 길이가 되고요. 몸무게가 30톤 정도 됩니다. 그런 공룡들이 살았고요.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중에 제일 덩치 큰 공룡은 발견된 나라나 또는 발견된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뭐 울트라사우루스라고 이름 붙인 공룡이 제일 크다. 또 일본에서는 후쿠오카 지방에서 발견된 후쿠이사우루스라고 명명된 그 공룡이 제일 크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일본 학자들도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사이스머사우루스라고 불리는 공룡 몸 길이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대개 39m에서 제일 큰 것은 52m 정도 되는 공룡이고요. 제일 큰 것은 86년 8월에 뉴멕시코 중부에서 발견됐고요. 발견된 척추뼈 8개, 늑골과 골반뼈 21개, 위석, 위 안에 돌멩이 있죠? 걸은 주먹만한 돌멩이 230개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이거를 작업을 해야 뼈를 완전히 다 세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룡의 뼈는 어떤 곳을 막 뒤지다가 공룡뼈가 하나 딱 나왔을 때 그 부분을 계속 뒤져서 공룡의 뼈를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찾아내는 작업을 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까 화석 형성 과정 설명드릴 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동물을 흙이 덮고요. 그 흙이 바위가 된 거예요. 흙 속에 있는 이 동물의 화석을 찾아내려면 겉에 있는 바위를 깨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불참 장비나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깨뜨려서 찾아 들어가고요. 나중에 점점점 그 몸에 가까이 가면 작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공룡의 정으로 방식을 두드리기도 하고 또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그 가라맨 장비들 있죠? 윙! 그런 장비들을 사용해서 하다 나중에는 이 붓으로 털고요. 면봉으로 긁어내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공룡의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5년씩 10년 작업을 해서 한 마리 찾아내도요. 자기 뼈를 전체를 다 공룡 한 마리 찾아내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전체 뼈의 한 10% 정도 그 자리에서 찾아냅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라고요. 그 나머지 90%는 어떻게 해요? 박물관에 가면 공룡뼈 한 마리가 이렇게 딱 멋있게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통마리가 다 발견이 된 게 아니라 10%만 자기 뼈고 나머지는 90%는 과학자들이 주문을 떠서 쇠나 석고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다 이렇게 붙여서 걸어가지고 모양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도 이 어린이들이 초식공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기가 많은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요. 이제 못 낀 초식공룡입니다. 사람들이 밑에 있죠. 이것도 자기 뼈가 아니에요, 이게. 이 중에서 몇 군데 발견되고, 나머지 90% 정도는 과학자들이 붙이고, 용접하고, 피아노줄로 달아내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든 겁니다. 미국의 박물관 사진인데 미국에는 이렇게 공룡의 화석이 많이 발견됐고 전시해놓은 박물관도 많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공룡을 가르치기가 참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여름 캠프를 봤더니 어린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박물관에 가서 슬리핑백 다 가져오라고 침낭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공룡 밑에서 자는 거예요. 자면서 선생님들이 공룡에 대한 강의를 해주는 겁니다. 밤에 잘 때는 침낭에 누워가지고 조명을 이렇게 공룡인대로 켜놓고 공룡 보면서 밤에 자는 거예요. 그렇게 인기 상품이래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왜 아이들은 공룡을 좋아하고 어른은 공룡을 안 좋아할까? 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공룡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이상하게 애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공룡을. 그리고 더러운 거 좋아. 잔인한 거 좋아. 강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나. 변도 화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변 화석이라고 그래요. 그 변 화석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아이들이 뭐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룡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사용해서 창조자는 설명해주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그런 교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렇게 발견된 뼈를 가지고 뼈도 뭐 다 발견된 게 아니죠. 한 10% 발견되면 그거를 다 전체적으로 모양을 맞춰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살을 붙여서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상상해서 화가들하고 같이 디자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요즘 컴퓨터 그래픽이 나와서 아주 뭐 쉽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물에 살고 있는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모양을 그렸는데 이 그림 그린 분은 조금
좀 난폭하게 생긴 동물을 그리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환하게 그렸는데 어떤 영화에 보면 브라켓하고 이렇게 얼굴을 예쁘게 아주 착한 공룡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난폭한지 얼마나 표정을 지으면 무섭게 생긴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뼈를 가지고 상상하는 것이죠. 이것도 초식 공룡 중에 하나인데요. 모양이 보면 얼굴 이 주둥이 모양이 오리 주둥이 모양으로 생겨서 오리 주둥이 공룡 중에 하나입니다. 코리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이름이 재밌어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헤엄칠 때 코만 내놓고 헤엄치니까 이름이 코리노사우루스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토사우루스다. 아파토사우루스는 초식 공룡이 있거든요. 다 아파트에 산다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그렇답니다. 너무 착해요. 순진하고요. 선생님들이 얘기해준 대로 다 그대로 믿습니다. 상적으로 설명할 때 공룡 상에서 아이들에게 설명하면 그렇게 순수하고 밝을 수가 없어요. 다른 창조과학강의는 잘 모르겠어요. 창조론, 진화론, 진화론 비판, 유창조, 노아홍수, 지질환상학적인 증거, 인류조상론 여러가지 제목들이 있지만 그 다른 여러가지 제목들 다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해서 강의할 때는 넥타이도 매야 되고 교수님이 와서 얘기하면 더 좋아하시고 분들이 다 그런 선입관들을 다 가져요. 근데 어린이들은요 뭐 박사, 교수관 뭐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면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으면 그럼 아이들은 감동하고 막 좋아해요. 그래서 이 공룡 강의를 잘 여러분들 주일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사용하시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껍데기가 딱딱하게 생긴 동물들이 있는데 역시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그런 공룡들입니다. 트리케라톱스. 영어 발음은 세라톱스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케라톱스라고 읽는데요. 머리에 세 개의 뿔이 있기 때문에 트리케라톱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테고타로스라는 공룡은 돛공룡이라고 그래서 이 뒤쪽을 보면 척추 뒤쪽으로 이렇게 도시, 사각형 모양의 도시 이렇게 엇갈려가면서 쭉 있습니다. 꼬리까지 연결되어 있고 맨 꼬리 끝에 보면 네 개의 뾰족한 뼈를 가지고 있어요. 뼈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꼬리를 휘두르면서 적을 공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중은 몇 톤 되는 친구가 몸무게 2톤 되는지 보통 발견되는데요. 뇌의 크기가 호두알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진화론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노아홍수 있지 않기 때문에 공룡은 머리가 나빠서 멸종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멸종 이론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제가 두 번째 합천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또 안킬로사우루스, 폴라펜사우루스 같은 공룡들도 역시 갑주 공룡인데 트리케라톱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보면 이 머리 부분에 뼈가 세 개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저 뼈 가지고 뭐 음식 먹는 썼겠냐 공격하는데 썼겠지 적이 나타나면 무조건 직진해가지고 후다다다 달려가가지고 이 머리로 적을 들이받아서 쓰러뜨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죠. 그래서 공격용 무기로 사용됐기 때문에 트리케라톱스는 되게 표정이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아주 쌈자리가 생긴 그런 공룡으로 변했어요. 그렇게 변했는지 원래 그랬는지 알 수 없죠.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트리케라톱스가 독초를 먹고 쓰러져 있는데 과학자들이 가서 돌봐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픽션이죠.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공룡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트리케라톱스의 뼈 구조를 보면 아주 잘 돼 있어요. 보세요. 이 머리 부분에 뼈가 이렇게 삐리컥이 나와 있고요. 옆에서 본 단면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깨 위쪽에 이 목 뒤쪽에 뼈가 이렇게 판처럼 생겼고요. 목을 연결하고 있는 목뼈하고 척추뼈의 구조가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산처럼 생겼습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그런 직립하는 척추가 똑바로 되어 있는 동물이 아니라 이렇게 산처럼 구부려져 있고요. 어깨뼈를 보면 굉장히 튼튼하죠. 판으로 덮여 있고요. 그리고 뒷다리하고 앞다리에 이 접혀져 있는 부분을 보면 앞으로 나아가게, 앞으로 전진하게 좋은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톤 되는, 3톤 되는 친구가 막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막 달려서 팍 부딪히면 자기 체중의 몇 배의 하중을 이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목, 어깨, 뒤쪽까지 다 이렇게 버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실 때 안전벨트 매시죠?
그 안전벨트는 이 강도 시험을 할 때 500kg을 버텨야 된다. 500kg으로 당겼을 때 이게 끊어지지 않아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 나를 내 체중을 도대체 뭘로 보게 500kg짜리 안전벨트를 매게 하냐? 내 체중은 겨우 70kg인데, 60kg인데. 그렇지 않죠, 그죠? 자동차 가속도로 달리게 되면 어떤 정지에 있는 물체에 부딪혔을 때 그때 가해진 충격은 F equal ma죠. 내가 가진 이 중량에다가 매스에다가 가속도로 곱한 만큼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벨트 500kg짜리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체중이 2톤, 3톤 정도밖에 안 되지만 친구가 가속도로 달려가서 정지한 물체를 부딪히면 수십 톤의 체중을 이 목과 어깨와 척추가 버텨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처음 이렇게 수직으로 똑바로 서 있는 척추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그런 엄청난 충격을 한꺼번에 받으면요. 척추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렇게 연결되는 뼈가 탁탁탁탁탁 부딪히면서 안에 이런 척수가 새면서 생각을 잃게 되는 거,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금방. 그리고 이 머리뼈나 어깨뼈의 구조, 다리뼈 구조를 보면 충격에 잘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S자 모양을 생겨가지고 충격이 팍 왔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하면서 부러졌다가 다시 펴지면 그 충격을 흡수하면서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똑바로 생기면 드리블을 한 번 부딪히면 부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구조를 잘 가지고 있었을까? 기계공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보면 저 뼈를 다 찾아가서 우리한테 줘도 저걸 그대로 뼈를 순서대로 못 맞춘다는 거, 원래 설계도가 없으면. 뼈가 없는 데서 저렇게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수십 톤의 체중을 한꺼번에 흡수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설계해봐 그래도 설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잘 설계가 됐을까? 이것을 진화론 과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뼈가 일직선으로 생겼을 거라는 거야. 그러다 부딪혀가지고 죽었어요. 부딪혀가니까 또 죽었어요. 부딪혔는데 또 죽었어요. 안심불수가 되고 뭐 넘어지고 잘 이렇게 막 못 먹어갖고 다리만 무너 걸려갖고 이걸 수만 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저렇게 진화한 동물들이 다 나왔다는 거야. 어느 날 드디어 천천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조물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설계론 과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아무리 진화를 하거나, 아무리 오랫동안 동물들이 계속 변해가도 저렇게 정기 형태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다. 확률적으로는 안 되는데.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동물들 아무리 봐도 점점 더 복잡하고 정기한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동물들이 단 하나도 없는데, 왜 옛날에는, 우리가 모르는 과거에는 그 많은 일들이 저렇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인가. 처음부터 조물주가 저렇게 정교하게 설계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과학적일 것이다 라는 것이 창조론 과학자의 주장입니다. 그게 맞을까요? 몰라요. 실험해 볼 수가 없어요. 척추뼈를 부러뜨려 봐야 되는데 척추뼈가 저렇게 생생하게 생긴 동물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용 이야기를 들으셨죠? 용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가상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날아다니면서 이 여의주를 물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입에 물고 다닐 때도 있고 손에 들고 다닐 때도 있고 손에 들고 여의주를 이렇게 다니면서 여의주를 물고 다니면서 여기서 불을 뿜어요. 뿜고 불 뿜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대만이나 중국에 가시면 이 용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식당에 가도요. 용을 뭐래?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해놓고 기둥에 보면 용이 이렇게 막 감고 올라가고요. 구정, Chinese New Year죠. 새해가 되면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면 시가 돼서 퍼레이드를 할 때 용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다 뭐 쇼를 하고 그럽니다. 용이 굉장히 그런 전설들이 많아요.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 쪽이나 다른 나라에서 용에 대한 전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을 뿜는 파충류죠.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파충류가 옛날에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놨더니, 동물 중에 불하고 관련된 동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벤장어 아시죠? 전기 벤장어는 몸에서 전기를 내고요. 그리고, 반딧불 보면 몸에서 반짝반짝 하는 불을 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면 폭탄 딱정벌레라는 딱정벌레가 하나 있는데, 길이가 뭐 한 1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벌레인데요. 이 벌레는 몸에다 폭탄을 넣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적이 되는 동물이 나타나 기분이 나쁘거나 이러면
이 꽁지 부분에서 불을 뿜어요. 불을 뿜는데 그 불의 온도를 재봤더니, 곤충학자들이 온도를 재봤더니 섭씨 100도씨나 돼요. 물 끓이면 100도씨 되지 않습니까? 80도씨, 90도씨만 되면 우리 금방 손을 대죠. 100도씨 되는 기체를 팍 뿜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해서 불을 뿜을까?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 푸탄산전분의 몸 뒤쪽에 보면 꼬리 부분에 이렇게 두 개의 분리된 방이 있습니다. 챔버가 있는데 한쪽 챔버에는 과산화수소를 집어넣고 있고요. 한쪽 챔버에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액체를 넣고 있어요. 근데 이 하이드로퀴논하고 과산화수소는 두 개가 만나가지고 어떤 특정한 효소 반응을 거치면 그러면 발열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주 뜨거운 기체를 내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이 기작이 밝혀져 있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체를 평소에는 그냥 분리된 방에 놓고 있다가 위급한 상황이면 그 두 개의 기체를 한쪽 방으로 집어넣으면서 자기가 몸에서 가지고 있는 효소들을 집어넣어서 뒤쪽으로 발열 반응이 되는 그 가스를 뒤로 쫙 푸는 거죠. 그래서 싹 달아나는 거죠. 저런 혹발성 기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곤충들이 아직 있는 겁니다. 저런 곤충들처럼 만약에 공룡도 이 불을 뿜었다고 전설에서 전해져는 그 머리 쪽에만 그런 폭발성 기체를 가지고 있다가 불을 앞으로 뿜을 수도 있지 않을까. 과학자들이 그 가능성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천재과학계, 우리 기시 박사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트라코돈이나 코리노사우루스,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죠? 코네 놓고 그냥 붙이는. 코리노사우루스나 랭게사우루스나 파르로스 같은 공룡들 보면 머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리처럼 생겼죠? 굉장히 덩치가 큰 것 빼고는 모양이 오리처럼 생겼습니다. 이 친구는 특별하게 이 머릿속에 보면 이상하게 생긴 방이 하나 있는 겁니다. 쥐둥이가 있고, 그 다음에 숨을 쉬는 기도가 있고, 밥이 들어가는 식구가 있고, 이 위쪽에는 뇌가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뇌하고 기도 사이에 중간 부분에 이렇게 빈 모양의 튜브 하나가 있는 겁니다. 뼈에서 발견이 되고, 그 안에 근육 조직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화살은 근육 조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그 튜브가 구조가 생겼는지 봤더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뼈 모양으로 봤을 때 그 머리 아래에 있는 그 빈 공간의 튜브가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뇌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식도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코가 콧구멍에 공기구멍이 지나가는 것도 아닌데 아주 별도의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기시 박사님 아마 그 방에 어떤 폭발성 기체를 집어넣고 있다가 이 폭탄 딱정벌레처럼 거기다가 적이 나타나면 불을 이렇게 입으로 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역시 추정하는 겁니다. 욕기 41장에도 그런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악어는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고 이런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불 뿜는 파충류에 대한 이야기는 뭐 굉장히 많은 나라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이 하나 있다고 내가 공룡을 봤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기록들 중에 아주 지금까지 생생하게 전해내려오는 그런 것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하바스파이 계곡에 있는 벽화인데요. 이건 하바스파이라는 것은 그랜드캐니언입니다. 그랜드캐니언은 우리나라하고 지구에서 보면 이렇게 반대편에 있어요. 반대편에 있고 그 이 벽화가 그려지던 당시의 시기는 미국의 인디안들이 살던 시기입니다. 미국의 인간과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인과 얼마나 문화가 다르겠어요? 역사가 다르겠죠? 그분들이 그려놓은 벽화인데 이 벽화를 보면 옛날에 살고 있던 그 당시의 모양을 설명해 놓은 거죠. 그 중에 이상한 모양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보면 칠면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사육하고 여기는 어떤 동물의 어깨 위에 사람이 매달려가는 것 같아요. 두 마리 동물이 여기서는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고 여기는 덩치가 큰 사람, 여기는 어린이들은 대부분 예수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거기도 계시네요. 네, 뭐 저는 흔히 알 수가 없고요. 진해지 용인지 없고 여기는 뭐 사슴 같기도 하고 여기는 뼈인지 여기서 사람이 이제는 이 동물입니다. 동물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고고학자들이, 고고 생물학자들이 저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공룡들을 쫙 찾아봤어요, 모양을. 그랬더니, 이 에드몬사우루스라는 초식 공룡이 있는데, 이 공룡이 그 구조하고 비슷한 거예요. 꼬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있어서, 꼬리를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무게를 잡고 서 있는 그런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사람이 옛날에 살면서 공경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공경을 봤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하고 공경하고 같은 시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람하고 공경 같이 살았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아주 중요하냐면, 두 가지 서로 대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사람하고 공경이 같이 살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진화론에서 만들어놓은 연대기가 사람하고 공룡하고 살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에서 만든 연대기는 크게 지구의 역사를 세 개로 분류합니다. 고생대와 중생대와 신생대로 분류합니다. 지구가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에서 60억 년 전에 우주에 있던 이 기체 원지로부터 생겨나서 지구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40몇억 년 동안 생명체가 등장하지 않고 지구가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2억 년 전에,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론이 2억 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2억 2천 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시기에, 2억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억 년 전에, 고생대 제일 안쪽, 고생대 캄브리아기라는 지층에 처음으로 생명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지나가 하면서 점점 복잡한 형태의 동물로 변해가다가, 중생대에 들어가서, 중생대, 주라기, 백악기, 삼엽기, 주라기, 백악기가 돼서 공룡들이 나오고 멸종했다는 거예요. 중생대 초반에 공룡이 처음으로 조류, 물속에 사는 물고기나 양서류로부터 진화해가지고 나오고 중생대에 살다가 주라기 번성하다가 마지막 백악기, 주라기 끝부분에 가서 공룡이 멸종해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주라기 끝부분은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이에요. 그러면서 중생대를 다 지나고 그 다음 신생대가 돼서 전전전 동물은 복잡한 형태를 점점 진화해 갑니다. 조류로 변하고 땅 위에 올라가서 점점 머리 좋은 동물로 변해 가다가 원숭이가 말하고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는데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만 년 전이라는 거예요. 신생대 4기 지층. 다시 정리합니다. 지구가 생겨난 건 50억 년. 생명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2억 년 전이고요. 고생대로부터 생명체가 점점 복잡 형태로 진화해서 중생대에 와서 공룡이 등장한 것은 중생대, 중생대 말기 6,500만 년 전에 공룡은 멸종했어요, 지구에서. 멸종했고, 그로부터 6,300만 년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200만 년 전에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해서 사람이 지구에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되고 나서 6,300만 년 있다가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공룡하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300만 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끊임없이 주장해요. 공룡하고 서로 같이 살면 안 돼. 그거 살면 진화론 연대기가 다 깨집니다. 진화론 연대기가 다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물 교과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 바뀌어야 합니다. 지질학 교과서도 바뀌어요. 그거 바뀌는 건 굉장히 거추장스러웁니다. 그렇게 되면 학계에 큰 논란이 일어날 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지식을 전해줄 수 없다고 그렇게 진화론과학자도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공룡하고 같이 살아서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창조론에서는 어때요? 사람이 공룡을 보고 그 모양을 이야기하고 그림을 그리고 벽화를 쓰고 서판을 남기고 성경 구약에도 다 들어있는데 사람 성경 쓸 때, 요비 성경을 쓸 때,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봤으니까 그랬지. 누가 그랬었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사람하고, 공룡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죠. 진화론 창조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진화론 일반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럼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유력한, 여론조사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40대의 미국 남성들에게 물어서 미국 남성들이 공룡하고 사람하고 같이 공룡하고 사람하고 옛날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공룡하고 사람은 같이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면 공룡하고 사람하고 옛날에 같이 살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70% 수준이에요. 공룡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우리나라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공룡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았다.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를 갈라주는 그런 중요한 이론이 안에 있습니다. 공룡을 본 사람들의 기록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옛날에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창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형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다 만드셨을 때, 그때 다섯째 날 물속에 있는 공룡을 다 만드시고, 하늘에 하늘나라는 익룡, 시조사에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 육축동물 만드실 때, 티라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다 만들고, 물론 다른 동물들 다 종류대로 만들고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주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공룡하고 사람하고 옛날에 같이 살았죠. 신화에서는 같이 안 살았죠. 이게 아주 대립되는 아주 그런 복잡한 이론입니다. 물속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실 때 큰 물고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가 뭘까? 꽁치, 멸치, 자라, 뭐, 이런 거 가지고, 큰 물고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고래, 상어, 그 정도 돼야죠. 그리고 하늘나라는 새들을 다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큰 물고기죠. 사경용, 어장용, 물속에 살고 있는 공룡, 지금 화석은 발견되는 거죠. 그 정도 돼야 큰 물고기죠. 물고기인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다리크미스라는, 상어가 있어요. 옛날에 살다가 멸종된 상어입니다. 근데 이 상어는 지금 우리 바다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유사한 종류의 상어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옛날에는 상어들이 이렇게 다니쿠니스처럼 못생기고 머리나 크고 쌈들하게 생겼는데 수만년 동안 진화해가지고 예쁘고 머리 좋고 착하게 생긴 그런 동물로 진화했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어요. 화석이 딱 있어가지고 어떤 화석을 탁 봤더니 옛날 다니엘스가 살던 화석인데 나이가 뭐 한 5명이 더 길어. 그리고 요즘 발견된 상황을 발견된 화석이 그거보다 5명이 더 젊은. 그러면 아 저쪽에서 저쪽으로 진화됐나 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증거가 없어요. 화석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이 화석이나 저 화석이 어떨 때는 이 화석이 밑에 있다. 어떨 때는 이 화석이 더 위치층에 발견된다. 쭉박쭉이에요. 다른 동물들과 섞여서 발견되는 적도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단순하고 부족하고 머리 나쁘고 이 생존을 잘 가지지 못한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적자 생존의 그런 법칙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죽어도 도태되고 머리 좋고 깨끗하고 잘생기고 날렵하게 생긴 것들은 더 진화돼가지고 더 낫다는 거예요. 더 잘생겼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공통적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 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어요. 뭐가 뭐보다 낫지도 않고요. 뭐가 뭐보다 못하지도 않아요. 어린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 가치관을 심는 그런 교육이 되는 거죠. 못생긴 것이 잘생긴 것을 낫다고. 옛날엔 그랬었다고. 지금도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연도태, 속자성전은 지금도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은 경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못생기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그런 친구가 잘생기고, 운동 잘하고, 그런 친구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죠. 다 하나님 똑같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치관을 신는데 아이들에게 참 중요한 교육입니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손이깔을 가지고 보니까 못생기고, 손이깔을 가지고 보니까 머리 좋은 거죠. 하늘나라는 새. 이 형은 새 원석들도 다 이렇습니다. 생생하게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뭐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확 뛰어서 죽은 것 같이 다 그 화석에 발견돼요. 그래서 자연적인 풍화작용에 의해서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가 뭐 무슨 병이 걸리거나 늙거나 안 좋은 생각을 땅에 떨어져서 그 위에 흙이 차고 쌓여가지고 수천 년 동안, 30년째 되는데 5천 년. 그러면 새가 좀 크면 뭐 몇천 년 쌓여야 되는데 그런 세월 동안 가만히 죽어가지고 다 썩어서 원래 형태가 다 없어진 그런 동물들이 화석을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형태. 그동안 뭘 잡아먹다가지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형태의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큰 압력에 눌려있어서. 그래서 그 생태가 보이는 것이 발견되는 거죠. 격변을 증명하는 거죠. 따라다니는 새가 갑자기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화석을 기초로 해가지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시조새라는 그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름을 왜 시조새라고 붙였냐면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가 진화해가지고 새로 변해서 하늘로 날아올라갔기 때문에 새 시조, 그래서 이름 시조새라고 붙이는 거예요. 파충류의 그 비늘 같은 껍데기가 다 새의 깃털로 변하고 하늘을 도저히 날 수 없는 그런 아주 도마뱀으로 형상하신데 그런 형태 동물들이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나는 연습을 많이 하다가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뭐 까지 과정을 귀도 흔들어보고 팔도 이렇게 어떻게 해보다가 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터득해서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자가 증손자에게 계속 가르쳐서 수년 동안 연습해가지고 파충류가 시조새로 쫙 나와갔다는 게 그래서 시조새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화살을 보면 형한테는 새예요. 저게 파충류로부터 진화돼가지고 새가 되어야 할 그런 조상이어야 할 무슨 특별한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새죠. 박쥐입니다. 공룡으로 분류되어 있는 박쥐예요. 공룡을 학자들이 분류할 때 공룡을 정의하기를 옛날에 살던 파충류인데 지금 멸종된 것 이렇게 정의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치는 좀 작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룡을 정의하기를 옛날에 살던 파충류나 어류나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이나 또는 하늘 날아다니는 조류인데 그중에 지금 멸종된 것 이렇게 정의하는 과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덩치가 작지만 멸종되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공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쥐가 되는 것들도 있고요. 프라이스타우스 뒷바지 발 모양을 보고 60공룡, 70공룡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뼈와 뼈를 연결하는 연결하는 쇠가 있는데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화석을 찾아내가지고 활자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네, 이건 60공룡일 거다. 날카로우니까. 뭉툭하니까 초식동물일 거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것이죠. 아까 아래에서 본 귀엽고 착하게 생긴 그 친구인데 이게 성인이 되면 이렇습니다. 딜라시벨터죠. 파충류 껍데기를 가지고요. 눈을 3차원으로 볼 수 있고 이빨이 400개입니다. 한쪽이 200개. 어린이들에게 공룡 이름을 말해봐라. 그러면 어린이들이 티라노사우루스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티라노사우루스야! 계속 티라노사우루스를 한 5분 동안 서로 다 소리지르 티라노사우루스를 이빨을 봐라! 이빨을 딱 보면 얘는 이빨을 잘 닦아서 얘가 가지런히 생겼지 얘가 가지런히 생기면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티라노사우루스는 얘가 못생겨서 그렇습니다. 빌라디라토는 한 마리가 화석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두 마리나 세 마리 그래서 무리지어 살고 있는 공룡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죠. 그래서 주랑이 공원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한 마리가 쫙 가서 먹이를 이제 그쪽을 유인하면 옆에서 다 공격해서 같이 뜯어먹는 그렇게 상상해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일로포소라는 공룡인데 키는 뭐 사람 허리 정도 오는 10cm 정도는 작은 공룡인데요. 60공룡입니다. 화난 모습을 했어요. 화가 안 나면 염전하게 생겼다가 화가 나면 이 갈기를 들고요. 사자처럼 딱 세우고 혈압을 올려가지고 그 부분을 빨갛게 만듭니다. 빨개지고 커지니까 무서워하겠죠. 무서워하고 있으면 입에서 물총을 쏴요. 끈적끈적한 액체인데 과학자들은 아마 호흡하는 동물들의 호흡을 잘못하게 한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독소일 것이다 추정을 하죠. 물총을 쫙 쏘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쓰러지면 올라타고 뜯어먹어. 다일러포스 아이들이 한 세 번째로 좋아하는 잔인한 공룡. 테라사우루스의 이빨을 보시면 이를 잘 안 닦았다는 것이 잘 보이는 거죠. 머리 크기가 한 50cm 되고요. 입을 벌리면 한 120cm 정도 벌어지고요. 테라사우루스의 이는 어른 한 뼘 정도 됩니다. 길이가 20cm. 이빨이 아까 그 빌라스레프터가 본 것처럼 이빨이 가지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테라사우루스의 자세한 몸을 보면 몸무게가 6톤 정도 되고요. 몸 길이가 12m에서 15m. 초식공룡 중에서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스모사우루스나 이마멘치사우루스 큰 공룡 보면 체중이 10톤, 20톤, 30톤 그렇죠? 육식공룡은 제일 큰 것이 6톤입니다. 육식동물이 더 작아요. 지금 장기에도 보면 사자 호랑이가 말이나 코끼리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동작이 빠르고 이빨과 발톱이 날카롭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징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고 치고요. 줄여가지고 티라노 또는 티렉스. 아이들은 그렇게 티렉스, 티렉스 좀 많이 부릅니다. 주상경원에 나온 장면인데요. 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차를 뒤집어 놓고 막 이제 밟으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어를 뜯어먹어가지고요. 이빨에 꼈어요. 이 벌의 길이가 1.5m고 이 벌리면 1.2m입니다. 이 턱이 위아래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지면 옆으로도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위턱은 이렇게 벌어지고 아래턱은 이렇게 벌어져서 음식이 들어오면 더 받아가지고 땅 물어서 죽이고 삼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은 지금 화석에 많이 발견되어 있거든요. 이빨 가지고 이 이빨이 얼마나 큰 동물을 한 입에 먹을 수 있느냐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은 이제 이 기계 강도를 측정하는 그 좀 복잡한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의 위아래 이렇게 용도를 딱 해놓고 가운데다가 동물들의 뼈를 집어넣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을 위에서 아래로 몇 톤의 압력을 조금 누르면 이빨이 먼저 부러지는지 아니면 가운데 동물의 뼈가 먼저 부러지는지 그 강도 시험을 해본 겁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이빨 가지고 뼈를 집어넣었더니 아무 뼈나 다 부서진 거예요. 지금 생존하고 있는 동물뼈 중에 한 덩어리 봐서 제일 큰 게 뭔가?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 척추뼈예요. 그 코끼리 척추뼈 하나를 제일 큰 토막을 갖다가 가운데 놓고 티라노사우루스 이빨 위아래 놓고 이걸 눌러봤더니 어느 게 먼저 깨질까요? 코끼리 척추뼈, 아이들은 막 그런. 코끼리 척추뼈가 먼저 깨졌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은 더 튼튼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해라 동물 어떤 걸 집어넣어도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한 입에 물어서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 턱 힘이 굉장히 강하고 이빨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걸 물어서 한 번에 숨을 끌어서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식! 그래서 자기 척추뼈가 부서지는 거를 들으면서 죽었을 거다. 주상용원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장이 터져서 흘러가는 걸 들으면서 동물은 죽어야 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강사가 멋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들은 그런 거에 열광합니다. 애들은 더러운 거 하고요. 무서운 거, 잔인한 게 제일 좋아. 왜 더러운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더러운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발이 날카롭고 이빨이 날카롭고 달리기 잘하게 생겼기 때문에 육식동물일 것이다 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변화석을 연구하는 과학자 중에 변화석이죠. 변화석을 연구하는 과학자 중에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을 발견하고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의 그 후미진 부분 그 뒤쪽에 나와있는 거기 돌출된 거기를 잘 봐가지고 그 밑에 떨어지는 분변화석을 딱 집어서 봤더니 깨서 안에를 봤더니 남은 이파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도 하다가 좀 여의치 않으면 초식도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과학자도 있고 그게 아니다. 지금 사는 동물 중에 그거 섞어가는 사는 동물이 있냐. 육식이면 육식이지. 그러니까 아마 초식 동물일 것이다. 또는 뭐 잡식 동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아니라 이게 분분하지만 대개 경우는 육식 동물이라고 봅니다. 육식 동물을 보는 게 사람들에게 책도 잘 팔리고 영화를 만들 때 인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발은 길지 않고요. 한 우리 성인 남자 팔길 정도 70cm 정도밖에 안 되고 눈은 기체를 볼 수 있고 발걸음 볼 수 있고 운동하는 물체를 볼 수 있고 달리기는 45km에서 50km 정도 시속 그렇게 달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어린이들 중에 샤프한 어린이들은 이 대목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바로 질문합니다. 선생님 죽어있는 공룡 뼈밖에 없는데 어떻게 달리기 속도를 쟀습니까? 이런 걸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공룡 백과사전 책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보면 재밌는 이야기도 많은데 지금 생존하고 있는 동물들을 달리는 포즈를 이렇게 자세를 취해가지고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잘하는 뭐 제과나 퓨마, 치타 같은 동물부터 시작해서 달리기 그 다음에 잘하는 사자, 호랑이 쭉 나가고 뭐 말 총대가 맨 끝에 사람, 개 다음에 사람 이렇게 달리기 속도를 측정해놓고 그 동물들이 움직일 때, 달리기를 할 때 취할 수 있는 그 몸의 구조를 컴퓨터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동물이 살아있는 걸 촬영해가지고 그걸 기초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달리는 자세, 서 있는 자세, 눕는 자세, 뛰는 자세, 걷는 자세 다른 거 해가지고 달리기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보는 퓨마나 치타가 90km 달리니까 그거보다 좀 느린 호랑이가 이렇게 달리고 그 다음에 큰 동물 중에 보폭이 길고 몸 유선형이 생길수록 더 잘 달리니까
체중이 6톤이나 되고 길이가 15m나 되니까 보폭을 계산해서 덩치는 좀 뚱뚱하고 몸은 둔하게 생겼지만 보폭이 커서 이 정도는 달릴 것이다. 45kg, 50kg 정도 달리는 겁니다. 주랑이 공원 영화에 보면 저걸 기초로 해서 공룡이 쫓아오면 다른 공룡도 하면 다 달리게 하면 도망가요. 초식 공룡이 느리죠? 동작이 느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뛰어가면 숨이 차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해서 초식 공룡이 오면 다 달리게 하면 도망갈 수 있는데 60 공룡이 쫓아오면 달리게 하면 안 된다고 가지. 그런 근거를 해서 하는 것이죠. 티나노사우루스 보면 주라기 공원에 보면 이 신호탄 불을 가지고 공룡 이렇게 유인한 장면이 나오는데 공룡이 빛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에 이 공룡 보면 티나노사우루스가 냄새를 맡아가지고 사람하고 어린아이 과학자하고 어린인데요 잠을 몰렸는데 원래 이 과학자 아저씨 머리에 모자가 있었어요. 티나노사우루스가 와가지고 숨을 쉬면서 해가지고 콧바람으로 이 모자를 휙 날렸어요. 날렸는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움직이면 잡아먹힌다는 걸 이 과학자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살아있는 유기동물도 움직이는 동물만 잡아먹습니다. 죽어서 부패한 시체를 먹는 동물들은요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하이에나나 몇 종류의 독수리나 그렇습니다. 누군가 지혜를 넣은 거예요. 육식동물들이 죽어있는 거 먹으면 누군가는 병들어 죽었거나 늙어서 죽었거나 무슨 특별한 이유 때문에 죽었을 텐데 죽으면 몸이 빨리 부패가 일어나서 병원성 미생물 때문에 배탈나서 너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지혜를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상조론이고 그게 아니다. 옛날에 티나노사우루스는 말이야 죽은 거, 산 거, 물고기, 아무나 다 잡아먹다가 배탈나고 설사라고 변비 걸리고 그래서 수많은 동안 지나가고 드디어 그 지혜를 얻어 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화를 어느 게 맞을까요? 몰라요. 어느 걸 믿기로 결정할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공룡이가 닭스가 크냐?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지렁이 공원 2편에 보면 여자 어린이가 샌드위치 던져주는 공룡이 있는데 닭만의 닭, 팔딱팔딱 뛰어다녀요. 근데 이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예쁘게 생긴 게 수백 마리가 한 번에 덮쳐가지고 코끼리 무너뜨리고 막 잡아먹고 그렇습니다. 잔인하게 생기지 않은 덩치가 작은 콩코노스라는 육식 공룡. 동물원에 가면 공룡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 아까 연대기로 설명을 드렸죠. 중생대, 고생대의 생명체가 지구상에 등장해가지고 점점 복사형태로 진화해서 중생대가 10세대까지 갔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이고요. 상대론은 그게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다 단기간 내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노아라는 할아버지가 그 시절에 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성경은 다르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론이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룡의 멸종 이론 중에 진화론 이론은 중생대 말기에 지금부터 6,500만 년 전 백악기 끝에 와가지고 공룡들이 지구를 향해서 뻥 하고 확 없어졌는데 그게 왜 없어졌느냐 그 이론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1985년 5월 6일에 발간된 타임즈에 보면 공룡은 멸종됐을까라는 제목으로 과학자들이 공룡 멸종 이론을 다뤄놓은 것을 특집으로 한번 취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룡 멸종된 이론을요 한 40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밌는 제가 몇 가지 뽑았습니다. 쥐 같은 설치류 동물들이 공룡알을 몽땅 먹어서 공룡은 죽었다. 공룡은 내려다가 아까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공룡 있죠? 머리가 호두 맞을까? 저렇게 머리가 나쁘지 어떻게 살까? 머리가 작아서 공룡은 멸종됐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서 다리뼈가 어긋나가지고 모든 쥐가 굶어 죽었다. 전세계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하고 모든 공룡의 공황이 다 타서 죽었다. 1946년에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식성이 변하고 공룡이 심한 변비가 걸려서 멸종됐다. 그래서 40가지 됩니다. 그 중에 맨 끝에 가서 이 정식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는 않았지만 맨 끝에 가서 코멘터리를 그렇게 해서 한마디 달았는데 아마 노아 방주에 모든 동물이 들어갈 수 없었을걸? 그러고 끝났어요. 노아 방주라는 공룡의 멸종 이론은 이론으로 진짜 안 되고 있는 것이 과학의 현실입니다. 그 40개 이론 중에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진 것이 운석 충돌설이에요. 운석 충돌설은 뭐냐면 공룡이 멸종되는 그 시기에 우주로부터 어떤 큰 운석이 날아와서 지구하고 정면 충돌을 박치기를 했다. 박치기로 꽉 했는데 그 박치기의 힘이 얼마나 셌냐 하면 원자탄, 수소폭탄 수십만 개가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 큰 박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터져나온 열 에너지를 이렇게 컴퓨터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때 나오는 엄청난 열 에너지 때문에 지구에 핵겨울이 닥쳤다. 최소한 6개월 정도 핵만지가 완전히 지구 표면을 덮어가지고 밤만 계속됐다. 밤 계속되면 빛이 없으니까 광합성으로 식물이 죽고, 식물이 죽으면 식동물 죽고, 식동물 죽으면 육식동물 죽고, 다 죽어가지고 공룡이 멸종하게 된 것이다. 운석 죽은 것을. 저렇게 엄청난 한파를 일으키려면 얼마만큼 큰 운석하고 박치기를 해야 되냐면 반경이 10km 정도 되는 운석하고 박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운석하고 지구하고 잘 충돌하냐? 과학자들이 그걸 조사했더니 길이가 1km만 반경이 되면 그런 운석하고도 지구가 충돌할 확률이 수천만 년에 한 번밖에 안 된답니다. 지구 전체를 과학자들이 많이 조사를 해도 그렇게 큰 운석하고 충돌한 흔적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충돌 안 한다. 그것이 반론이 있고요. 또 그렇게 쾅 터져가지고 지구 전체에 엄청난 재앙이 쳤다면 왜 다른 조류나 어류나 사람 가만히 다 놔두고 공룡만 골라서 멸종됐을까? 물론 그때는 사람이 지나 아직 안 돼서 생겨나지 않던 시기였지만 공룡의 세포도 중생대 이미 나와있는 파충류나 다른 조류나 어류들 그대로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것도 있는데 왜 공룡만 골라서 멸종됐을까? 그런 반론에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고요. 상조론에서는 노아 홍수 시대 그때 지구상에 천한 재앙이 닥쳤고 엄청난 재앙 때문에 지구에는 네 가지의 계절이 생겨났고 그 네 가지의 계절이 생겨났을 때 겨울이 왔을 때 공룡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공룡은 변화된 지구 때문에 지구의 대기 때문에 결정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진화론에서는 운석 충돌이나 어떤 그 자연계에 일어난 어떤 재앙 때문에 공룡이 갑자기 결정돼서 중생대 말기 백악기가 결정됐고 그 이후에 다른 동물로부터 진화돼가지고 원숭이부터 사람까지 그렇게 진화돼 왔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창조에서 그게 아닙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 6일 창조에서 다 종류별로 만들어졌다가 노홍수가 왔고 노홍수 때문에 지구상의 대기가 변하고 지구상에 생겨난 이 계절의 큰 변화 때문에 그래서 공룡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돼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공룡이 멸종되어 갔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방주 안에 공룡 들어갔을까? 네, 방주 안에 공룡이 들어갔죠. 종류대로 다 들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공룡도 다 종류대로 들어갔었을 겁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동물들이 변화된 지구의 환경에 적응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면 하루에 1000짜리 친구가 500kg짜리 풀을 얻어야 되는데요. 겨울인 지역에서 풀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줘야 합니다. 그리고 공룡 몇 마리가 정글에 살면서 이렇게 하루에 풀 뜯고 지나다니면 풀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복구해가지고 빨리 식물체가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굉장히 따뜻하고 습하고 그런 좋은 날씨가 계속되는 곳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지구 환경에서는 공룡이 있어도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룡은 멸종되어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어느 게 맞을까?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느 걸 믿을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런 걸 가르칠까? 우리가 어른들이 결정하는 거고 아이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진화론을 공부를 하시기로 결정을 했고 믿기로 했고 교과서 실었고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또 진화를 틀렸다고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사경령의 실체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중생대 말기에 공룡은 다 멸종돼서 그게 공룡 물고기든 공룡 새든 공룡 땅에 사는 거든 다 멸종돼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공룡이 그물에 걸려올라온 거죠. 1977년에 남태평양의 뉴질랜드 근처에 일본의 일본 국적을 가진 서양호라는 배가 새우잡이 나갔다가 그물에 건져 올린 옆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게 달려있는데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일본에 가져와서 이 사진을 보정관찰자들에게 보여줬더니 이건 사경용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공룡. 사경용은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을 보면 한 마리 발견되는 공룡이 아니고 여러 마리가 발견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경용이 남태평양에 살고 있다면 물이 지어서 있을 것이다. 그럼 다른 공룡도 있을 거고 공룡은 아직까지 멸종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진화론이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게 맞다면. 근데 몇 년 지나서 뉴질랜드에 있는 과학자들은 저 사진을 보고 전 사경이 아니라 고래의 시체가 부패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본 학자들하고 좀
대립이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하진 않고요. 지구 곳곳에 보면 괴물들이 드러나는 뭐 네스토의 괴물 여러분 들어보셨고요. 또 이 서태평양에 있는 미군 해군기지를 공격하는 그런 큰 동물들, 상어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동물들의 이빨, 상처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아마 굉장히 큰 그런 동물들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바닥이 된 곳에 지금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과학자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생된 그때 멸종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공룡이 살고 있는 것이 만약에 증명이 된다면 그렇다면 진화론은 또 한 번 결정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노아홍 세계에서 공룡이 논됐다라는 것이 하편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노아홍 시대 공룡을 하나님께서 멸종시킨 것은 공룡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지구에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악한 행동만 하기 때문에 죄악에 너무나 관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내가 사람 지구에 만들어서 후회한다. 다 쓸어버리겠다. 물로. 그렇게 해서도 공룡을 하나님께서 멸종시키신 겁니다. 그걸 지금에 적용하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제 환경을 잘 보호하는 건 하나님처럼 만드신 상태로 두는 겁니다. 그건 지나간 설교로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같은 다 인정하는 원래 있는 것 좀 그대로 돌아. 그대로 두면 다 생태계는 완전하게 잘 돌아간다는 거죠. 사람이 건드리면 꼭 이상현상이 생기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만드신 것대로 그대로 잘 두는 것이 환경보호고요. 더 나아가서 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이유들은 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줄이면, 사람의 죄악을 줄이면,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환경은 파괴되지 않고 지금 멸종되고 있는 돌고래나 거북이 같은 그런 동물들 다 보호하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야평강의 메시지입니다. 공룡을 죽인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공룡 죽이면 안 됩니다. 이제 살고 있는 동물들하고 같이 살자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야평강의 주제입니다.